남산타워의 정식 명칭은 남산서울타워입니다. 2015년 12월에 YTN이 남산타워 아래층에 복합문화공간인 서울타워 플라자를 새로 개장하면서 2016년 남산서울타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남산에 있기 때문에 보통 남산서울타워를 남산타워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으며 서울에 있어서 서울타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남산타워는 전망대와 더불어 기타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하기 정말 좋은 곳이지만 초창기 남산타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대시설은커녕 전망대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그냥 방송용 송신탑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산타워를 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75년 전까지 서울 각지에 여러 개의 방송용 송신탑이 난립해 있었는데 이러한 송신탑들을 정리하고 통합하고자 남산타워를 설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산타워가 세워지기 전에는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북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구파발, 불광동 등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북한 TV 방송 시청마저도 가능했었는데 이러한 북한 방송의 전파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남산타워는 한 기자의 기사 하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때는 1974년 5월 한 한국일보 기자가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후 북의 땅 송악이 보인다 북악도 성큼 수채화처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 박정희 대통령은 노발대발하며 남산타워에서 북의 땅 송악이 보인다면 송악에서도 남산타워가 보이는 것 아니냐? 라며 화를 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우선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대포를 개발할 경우 남산타워가 장거리포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남산타워가 수채화처럼 보인다면 무장 간첩이 남산타워에 올라와 청와대를 한눈에 볼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민간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번외로 트래블바이크 뉴스에 따르면 지금도 남산타워에는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청와대 방면 만원 경이 없다고 합니다. 남산타워는 자가용을 타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남산타워를 자가용이나 택시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문제로 대두되어 결국 남산행 노선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전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번외로 노란색 순환버스인 02번, 04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남산타워에 올라가실 수 있으니 걸어서 올라가시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이맘때쯤 걸어서 남산타워를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남산타워는 1975년 완공 당시 높이 236.7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탑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1985년 63빌딩이 완공되면서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산타워는 지금도 매년 관광객 840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일단 산에 해발고도까지 합하면 그 높이가 480m에 달하기 때문에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산에 있는 건축물답게 계절에 따라 그 자태가 다르게 보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관광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실제로 2012년 서울시가 외국인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 속 한류 명소 1위에 남산타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번외로 2011년에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 16%가 타워 울타리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자물쇠를 매다는 것이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답게 여러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꽃보다 남자, 별에서 온 그대, 심슨가족 등등 수많은 매체에서 남산타워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사랑합니다. 라며 남산타워까지 와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남산타워는 2015년에 킹콩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너무 리얼했는지 어떤 아기는 킹콩의 모습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남산타워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가지 색깔로 대기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기 상태가 좋을 때는 파란색, 보통의 경우에는 노란색이나 보라색 등의 빛깔을 비추는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순간 조명을 빨간색으로 비춰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